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0대 대학생 단재혁입니다. 지금 현재 보상직무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보험심사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이제 보험심사역을 준비하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많은 강의들을 이제 고려를 했었는데요. 저는 이제 단기간에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적절한 강의 수와 잘 정리된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인스티비 그 교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상당히 유리했던 것 같고, 지금 현재 환급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동기부여도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약간 10일 정도 걸렸고요. 저는 이제 이전에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준비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 심사역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네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는 심사역이라는 시험에 대한 합격 기준에 대한 이해입니다. 심사역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과락 기준 40점, 그리고 평균 60점을 넘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데요. 그런 만큼 전략적인 수험 방법이 합격을 좀 좌우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익숙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부분을 이제 솎아내는 작업을 많이 진행했던 것 같고, 제가 비교적 어려운 과목이라든가 익숙하지 않은 과목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두 번째로 이제 부문별 공부 방법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공통 부분에서 보험법 과목이 이제 보험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이론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. 보험 회계 및 자산 운용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관련된 배경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목차를 따로 정리하는 공부 방법을 선택했었고, 강의 중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위주로 공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이제 두 번째로 개인 부분입니다. 개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익숙했던 재산보험이라든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부분은 솎아내고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. 장기 연금보험이라든가 개인 재무 설계 과목은 제가 배경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전에 공통 부분처럼 목차를 따로 정리하고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공부하는 공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. 네, 세 번째로 공부 기간 동안의 학습 일과입니다. 저는 4일, 4일, 2일을 나눠서 공부를 했었는데요. 처음 4일 동안은 강의를 1.8배속으로 돌려보면서 전체적인 흐름과 이제 모르는 부분과 제가 아는 부분을 좀 솎아내는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4일 동안은 문제집을 한 번씩 다 보면서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신 부분을 한번더 확인하려고 노력했고, 제가 이제 잘 모르는 부분과 중요한 부분을 리갈패드에 옮겨 적어서 수시로 다니면서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2일 동안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했는데요. 이때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함정을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애매한 선지라던가 잘 모르는 선지를 표시해 놓고 그 선지를 분석하는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공부 방법의 팁입니다. 저는 이 심사역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많이 스스로 말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. 겁먹지 말자였습니다. 타 후기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양이 방대하다 또는 지엽적인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 등의 내용들이 많아서 겁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. 그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아는 부분들은 더 많이 알고 모르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내서 시험장에 들어가겠다라는 마인드로 공부에 임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는 강의 자체가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단기로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시험을 준비하시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보기에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강의에서 사용되는 그 교재에서 시험에 빈출되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지엽적인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공부의 그런 속도에 상당히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했던 리갈패드를 쉬는 시간마다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. 그리고 시험이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총 4시간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, 중간중간 배고프거나 아니면 집중도가 떨어질 것을 좀 방지해서 프로틴 바라던가 아니면 이제 초콜릿 같은 것을 가져가서 중간중간 먹는 식으로 당분 보충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대학생이고 타 활동들과의 이제 일정 조율 때문에 단기간으로 시험을 준비는 했는데요. 근데 항상 모든 시험에 마찬가지이듯이 미리미리 수험 생활을 준비하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다양한 위치와 각자의 입장에서 준비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본인의 수준과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전략적으로 이제 수험을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윤종길 교수님께 좋은 수업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상 저희 합격 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